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번 영상 보셨나요, 여러분? 베트남 커피를 아주 맛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원장님, 그걸 보더니 사람들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러세요? 다음 영상 너무 궁금하다고. 재밌네요. 다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유용하게 잘 쓰셔서 그런 거겠죠? 저도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베트남에 가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 이런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추출은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태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커피 기에 쓰는 방법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추출 기구를 써서, 베트남에 있는 누가 똑같이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의 기구를 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꼭 먹고 와야 된다는 게 에그커피. 그래서 저도 하나 먹고 왔는데, 저도 사실은 조금은 이게 날계란이 들어가니까 좀 약간 좀 비릿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베트남식 쌍화차 같은 거네요. 그렇죠. 쌍화차?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노른자 동그랗게. 그렇죠, 그렇죠. 띄운 거.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재밌다. 어떻게 이걸 띄워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오늘 한번 여러분께 한번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만드는 방법을 계란을 믹싱해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전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그 베이커리에서 먹는 커스터드 크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넣어서 같이 혼합하는데, 베트남 현지에서는 상당히 설탕을 많이 넣는데요. 계란 한 개에 하나 정도, 5g 정도. 좀 덜 달 걸 원하시면 좀 줄여도 되고, 만드실 때 좀, 그래도 계란 생계란이 되니까 조금 그러지 않냐 싶으면 핀 커피. 네. 내린 걸 조금 넣어서 같이 혼합하니까 굉장히 그런 향 없어지면서 커피 향이 쫙 올라오니까 커피와 너무 잘 어울리더라는 거죠. 맞아요. 풍미가 좀 더 많이 살고, 아니면 또 감칠맛이 좋더라고요. 헤이즐넛. 아니면 시나몬.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넣어서, 바닐라. 이런 것들도 넣어서 같이 해도 굉장히 괜찮더라는 거죠.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런 믹싱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팔에 힘이 좋으시다면, 계란 푸는 거 있죠? 활동 저으셔도 괜찮더라고요. 계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넣겠습니다. 이제 믹싱을 해주면, 이제 믹싱이 되면서 드디어 이게 우리 휘핑크림이 늘어나듯이, 제가 예전에 휘핑크림 접는 것도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휘핑크림처럼 만들어집니다. 점성 또한 휘핑크림 점성이 될 때까지 휘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아까 커피 넣는다고 했으니까 커피를 조금만, 많이 넣지 말고 한 20, 30ml 정도만 조금만 넣어서 커피 향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라도 좀 이렇게 거부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비릿한 걸 없애기 위해서 커피를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동을 시키겠습니다. 크림처럼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끄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크림처럼, 아주 부드러운 크림처럼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커피 위에 올리면 굉장히 커피하고 잘 어울리는 이런 에그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에그커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제가 핀으로, 대용량 핀으로 커피를 이렇게 추출을 해놨습니다. 이게 계란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바로 제가 아까 계란으로 만든 겁니다. 베트남에서는 보통
에그를 먼저 넣고 커피를 좀 나중에 이렇게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에그를 충분히 넣어준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커피를 붓는 거죠.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쳐서 먹을 수 있고 떠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한국이니까 또 한국 스타일 맞게 어때요? 시각적인 모형을 내기 위해서 제가 유리잔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커피를 먼저 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한 커피니까 이렇게 좀 진한 커피 위에다가 제가 이 계란을 에그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쁜가요? 바로 여기 한국 스타일 계란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커피를 넣지만 커피를 넣고 위에다 띄웠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또 이거를 좀 더 시원하게 드시라고 이렇게 또 아이스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계란 노른자로 하기 때문에 색깔도 아주 이쁘고 뭐 여러분들이 화면을 어떻게 잡힐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때요? 먹음직스러운 이런 어떤 색깔들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어때요? 베트남에서 많이 주로 하는 방식이라면 요거는 이제 한국 스타일로 해서 어떻게 좀 더 시각적인 모양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리지널부터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일단 요거는 어때요? 한번 떠서 먹고 그냥 마셔보고 또 섞어서 먹고. 네, 일단 크림을 네.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주 크림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와 굉장히 크리미하고 굉장히 이게 다 크림 대우로죠. 크림 대우로 만든 게 이렇게 된 거죠. 고소해요 엄청. 맛있다. 비린내가 안 나죠? 아 네 전혀 네. 전혀 안 나요. 그리고 제가 또 커피를 좀 넣었기 때문에 훨씬 더 또 비린내가 덜 날 겁니다. 커피가 들어가서 굉장히 풍미가 좋고 잘 어울려요. 오 맛있다. 여기 커피 넣는 거는 제가 봐도 어느 영상을 봐도 커피 넣는 건 없더라고요. 그 제가 커피 넣어보니까 너무 천천히 좋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림 또 커피도 한번 드셔보시고. 와 크림 진짜 맛있다. 아 확실히 크림이 살짝 느끼할 수 있잖아요. 이제 커피가 끝에 들어오니까는 그 느끼한 맛이 개운하게 싹 제거해줍니다. 아이스로 먹어볼게요. 얘는 섞어서. 그죠. 좀 더 또 시원하게. 또 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연유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죠. 네, 보통 네. 연유를 많이 넣어서 먹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너무 달고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오. 여러분께서도 한번 집에서 이렇게 계란 노른자만 모아서 설탕 넣고 계란 두 개에 설탕 한 두 개 5g 두 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또 뭐 그게 너무 달다 그러면 어떻게 한 개만 넣고 이렇게 해서 도깨비 방망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하시면 뭐 이렇게 고속해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아주 비슷하기는 그죠? 만들어질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데.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고 이제 요걸 또 이제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또 한국 스타일로 또 바꿔가지고 또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뭐 한국 스타일로 해서 또 우리가 메뉴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늘 제가 이렇게 하는 영상을 보면 참 거기서 거기네 참 쉽다 뭐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늘 항상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는 재료 하나만 바꾸면 된다. 물론 그 속에서 어때요? 다른 여러가 있겠지만 기본 방법 갖다 하듯이 저 똑같이 만들 겁니다. 아메리카노고 카페라테를 핫 아이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는 제가 그냥 좀 직접 하기도 물을 안 넣고 그냥 커피를 좀 많이 넣었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아메리카노 위에다 띄울 거니까 돼요. 30ml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이스니까 60ml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용용 기구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 잔을 만들어도 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어때요?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메리카노 위에다가 띄울 거니까 뜨거운 물. 여기는 뜨거운 우유. 그다음에 여기는 찬 우유. 여기는 찬 물. 자, 그랬어요. 들어갔으니까 어때요? 이제 위에다가 액을 올릴 거니까 한번 이렇게 살짝 잘 저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위에 이제 에그크림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면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시기 어때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쁘게 보이시나요?